안녕하세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장 양승주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굉장히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 2023년이 되어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토끼처럼 잽싸고 빠르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하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향을 조금 다르게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더욱 빨리 달리기보다는 잠깐 멈춰 뒤돌아보며 처음에 잘못 끼워진 단추가 없었는지 짚어보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빠르게 달리는 토끼보다 두 배 높이 그리고 두 배 멀리 뛰는 토끼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 그 어느 때보다 높이 그리고 멀리 뛰시는 토끼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방송국 국장 심세빈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IBS를 향해 보내주신 IGC 학생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고 저를 포함한 IGC 학생들의 봄학기 역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번 학기, 더 나아가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목표하고 계획한 일 다 무사히 성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희 IBS 역시 새해에는 IGC 구성원 여러분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깡총.